생일 축하합니다. 즐거워. 본인이세요. 얼굴 좀 무섭다. 오늘 네 명이서 시작한 첫 반이었고, 그래서 저한테 되게 또 오늘 아침 또 갑자기 또 빅스텝인 날이었는데, 요즘 매주 한 주마다 계속 빅스텝이 있어. 그래가지고 떨려 죽겠어 자꾸. 아, 오늘 같이 수업한 선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.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? 결혼을 하는데 좀 역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일요일에 그걸 도와달라 그러네요. 여자친구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? 당연하죠. 이제 제가 불러요. 너가 불러? 네네. 잘 됐네. 이제 가수. 그때 제가 등장해. 아~ 어때? 놀랐지? 제가 준비했어. 노래가 끝나고 제가 멘트를 한다고 했잖아요. 일요일에서 결혼하자. 그때 잔잔하게 플룻 연주 깔아주고 한 곡 해주라. 좋아요. 아, 노래 끝나고 나서? 네, 노래 끝나고 나서. 괜찮아. 그럼 마이크 스탠드 있는지 여쭤봐 주시면. 마이크 스탠드? 어. 혹시 여러분 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예요?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쉽다. 맞아, 못 보는 거 아쉬운데. 영상으로 보세요. 무슨 공연하지? 이런 사람 어디서 섭외 아니야? 수습까지 잘 들었어요. 아 진짜 제일 잘 여기서 최대 효용이. 언제든 불러주세요. 수습반 멤버십 할인 있습니다. 영어 선생님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게 그나마 뭐가 있을까? 내 돈 낳는 거 아니다 라는 느낌을 그나마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색을 갖춰드리고 싶어서. 오늘이 그 프로포즈가 있는 일요일인데 일단은 수업이 먼저 있으니까 수업을 갈 거고, 한 명은 배달 음식이 늦게 와서 20분 늦는다 그러고, 15분? 10분? 그리고 한 명은 멀리서 오느라 늦는다 그러고, 그래서 내가 말해버렸지. 나도 늦게 간다. 좀 더 하면 이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약간 보고 여기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이게 불편한 이유가 진짜 너무 포장하는 느낌? 나를 너무 여기서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생각해요? 그냥 뻔뻔해져. 맞잖아, 너무나 근데 맞는 말이잖아. You are looking for what's best for the whole community. 그럼 이 문장이랑 합의한 거세요. 플라그 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까지 둘이 앉아서 틱톡하고 와이 문장이 나온다. 결혼하고 RPG 게임 뭔지 알아? 해봤어? 그럼 세이빙 포인트 있는 거 알지? 너가 혹시 세이브 못했을까봐 자동으로 해주는 것처럼 내가 임성훈 집에 보내 이 포인트 만들어줄게. 알람 한 시간마다 설정해놓고. 뭐처럼 갑자기 가게 된다?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그럴 수 있으니 그냥 가지 말자.
모두를 위해. 이해는 잘해. 오늘 8반 그 아니 10반의 선이가 역프로 프로즈 하는 그 날의 작은 행사에 성훈이가 안 간다고 방금 선언을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죄송합니다.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두 명이 이렇게 죄송합니다. 배깅하고 있는데 심경이, 심경이 어떠세요? 저 너무 서운하고요. 뭐라가기 뭐,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마음이 아파. 너무 슬프고 마음이 정말. 아프지만 근데 또 고집불통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안 가겠습니다. 그래. 약간 버릇을 고쳐놓겠다. 네, 자기가 자기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해버리면서까지 하니까 할 말이 없어. 더 이상 설득 방법이 없어. 그러게. 미워서 이렇게 또 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잡아주는 순간이 또 언제 있을 줄 알고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보자. 모두가 이게 뭐 바지춤에 네. 매달려서 잡아줄 때 한번 하는 게 또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은 하지 않을까. 지금 어때 기분이? 굉장히 불편하고요. 아, 불편해요?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은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. 나도 아, 재밌는데. 영상으로 봐. 어, 그래.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요. 애정하니까 유튜브로. 어 맞아 맞아 거기에 뭐 그쵸. 또 댓글 남길게요. 우리 사이버 친구하면 되지 뭐. 오늘이 마지막 실친이야. 어, 오늘까지 어, 어쩔 수 없는 한 명이 너무 내향적이라서 도망가세요. 다리 떨던데 안 떠네? 아까 겁나 다리 떠는 거 아니야? 4분 내가 줄게 그러면. 네 좋아요 좋아요. 근데 좋아. 타이밍이 언제예요? 오케이 오케이. 4분 줄 사람 없어요? 제가 아 그럼 혜연이가 주자. 혜연이가 주자. 아 그래 혜연이가 주고 바로 올라갈게. 그러니까 타이밍은 힘껏에만 첫 번째로 나가주시고 그때부터 그냥 착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. 옷을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. 네? 옷을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. 내 손이밖에 없어요. 아 숨기고 있어야 돼요. 가지고 있어. 어디다가 어디다 숨겨야지? 여기다 이렇게 숨겨야 돼요. 나 숨길 데가 없는데 가방에 넣어놓자. 가방에 대면 가방에 넣어놓고 아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지금. 손 넘었네.
Thank you.